Tom.시간의 사랑스러운 MC 박미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저는 뭐 워낙 성격이 너무 온순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흥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굉장히 눈이 커지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말을 버버버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도 굉장히 흥분 같은 건 잘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쭉 한번 보면요. 김영기 씨, 진영애 씨도 마찬가지고 이영걸 씨, 뭐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특히 그 김영준 씨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 같은 거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흥분 잘해요. 아, 흥분 잘하십니까? 네. 네. 아, 저희가 여기서 그 김영준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성명은 김영준 씨가 본명이시더군요. 그리고 나이는 인기 관리상 밝히시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 일명 그 빠떼로 아저씨로 유명하신 바로 그 빠떼로 아저씨인데 오늘 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애틀랜타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해보고 제가 만약에 개그맨을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저 경기를 한번 나가서 운동을 한번 하고 싶다는 경기가 있었어요. 바로 리듬 체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쫙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거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만약에 지금 나와주신 분들은 아나운서나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으신데 이게 다 없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경기가 잘 어울릴까요? 진양 씨나 김영규 씨는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릴까요? 글쎄요. 워낙 미남이니까 네. 마루 운동이나 마루 운동 마루 운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 체조. 네, 남자 체조 쪽으로. 농달이잖아요. 아, 절대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진양 씨 어떤? 저는 사격해보고 싶어요. 사격? 왜요? 저 원래 옛날 꿈이 뭐 그 탐정, 첩보원 예.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아, 사격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운동하는데. 저기 손범수 씨 괜찮으시죠? 네. 좀 걱정이 됩니다만. 네. 그러면은 저 이동규 씨나 장미화 씨는 만약에 운동 경기를 하신다 그러면 어떤 선수가 제일 잘 어울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권투 선수요. 권투 선수? 네. 아, 저 이런 좀 권투 쪽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데요. 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 네. 장미아 씨는요? 저는 뭐 수영 벗으면 안 되겠죠? 아, 자, 이 퍼즐 특급 열차에서도 운동 경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흥분을 하시고 나중에 이겼을 경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늘 좀 조금씩 자제들을 하시고 문제들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퍼즐 특급 열차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모의 여승무원 개그리 왕눈이 백현주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구리 왕눈이 백현주입니다. 네. 자, 백현주 씨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퍼즐 특급 열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눈치 코치 퍼즐인데요. 커다란 낱말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몇 개 열려 있으니까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전체를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김영규 씨하고 진양희 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사실 비슷한 직업이에요, 그죠? 아나운서와 VJ라는 것이. 예. 그렇죠. 특히 김영규 씨는 네. 이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그렇죠. 이제 몇 학년으로 되지요? 본과 1학년이니까요. 예. 본과 1학년.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예. 치의예과입니까? 네, 이제 치대 이제 올라와서 예. 치대 본과 1학년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지금 본인 이해하신 그 울타리는? 그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군요. 네, 아니죠. 예. 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알겠습니다. 훌륭한 치과 선생님이 되시기 네, 바랍니다. 오세요. 네. 진영희 씨. 네, 손범수 씨 잘 계시죠? 뭐 박미선 씨가 더 잘 알지 않으세요? 그러게 어제 봤는데 또 궁금하네요.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다니시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저는 박미선 씨를 좀 멀리하고자 경계의 네. 대상으로 그래서 조금 이쪽이 따갑긴 네, 했어요. 그러셨죠? 네. 문제는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시면은요 네. 이봉원 씨랑 같이 다니세요. 자, 그러면 김영규 씨, 진양희 씨, 네. 이봉원 씨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눈치 코치 퍼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번 서. 서. 4번 지. 네. 8번 무. 무기징역. 무기. 7번 수. 수. 9번 사. 수습전. 6번 도. 10번 네. 종. 3번 리. 네, 종아리. 11번 소. 2번 미. 리. 5번 양. 양. 맞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점을 맞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깨가 무거워지시겠어요? 이형걸 씨 그리고 김형준 씨. 두 분은 참 이렇게 사이가 좋으시겠어요? 이형걸 씨는 스포츠. 아니, 만난 건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스포츠 중계서 그러시잖아요. 예. 네. 앞으로 제가 레슬링 중계를 하면은 이제 예. 그때 만날 수 있겠죠.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레슬링 중계면 잘할 거예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이제 가끔 텔레비를 봅니다만은 예. 모든 걸 진행을 보면은 네? 레슬링은 완벽한 게스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몸이 약간 레슬링 선수 같죠,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아, 추천하고 싶으시다고? 예. 네, 몸이 레슬링 선수 같다? 조금 마음이 그렇죠, 레슬링 선수 같다. 마음이 레슬링 선수 예, 같다. 예. 몸도 마음도 레슬링 선수 같으세요. 예. 네, 자, 그리고 두 분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빠뜨려줍니다. 자, 그러면 김형준 씨와 이형걸 씨의 눈치코치 퍼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10번 귀. 귀? 아니고요. 6번 경. 8번 도. 네. 4번 주. 주. 원숭이 갈치로. 1번 주. 시. 1번 시. 시. 7번 사. 네. 2번 기. 기. 3번 전. 네. 11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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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뭐. 5번 뭐. 아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기와 만강이 공통되는 건 두 자일 것 같아요. 9번 두드러기 두만강. 그리고 5번은요. 어금니, 기금. 그러면 10번은 금싸, 라기, 당나라, 전라도가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아주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양원경 씨 그리고 서주경 씨의 순서인데요. 네. 서주경 씨 참 축하드릴 일이 있죠? 어디였죠? 카자흐스탄 공화국입니다. 국제가요제에서 예. 금상을 받았습니다. 아, 대단하신 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떤 노래로 저 이번에 금상을 받으셨어요? 저의 신곡이에요. 당돌한 여자. 당돌한 여자. 예, 요즘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노래예요. 예. 자, 양원경 씨, 서주경 씨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치코치 퍼즐 출발합니다. 출발! 5번의 석, 2번의 2. 8번의 4. 8번의 4. 아니고요. 4번의 4. 8번의 네. 마. 3번의 비. 비. 비상금. 사이비. 9번의 구. 구. 11번의 출. 출. 1번의 두. 구. 구멍불출. 7번의 박. 7번의 박. 박. 그렇죠. 10번의 엿. 아니고요. 오박, 오박, 밥. 엿. 금. 천. 10번의 엿. 10번의 전. 6번의 주. 아우. 하나를 놓치시는데요. 자, 뭘까요? 6번 개였습니다. 아. 개구멍, 개간지, 개살구. 하나를 놓치시네요. 예. 아깝습니다. 자, 그럼 이동규 씨, 장미아 씨 정말 만점을 기원을 하면서 이동규 씨는 요즘 그 free expression. 네, 발음 좋으시네. 예, 그 네. 거기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요. 굉장히 그 춤이 이렇게 저 독특했어요. 괜찮았어요? 어? 누구 춤이죠? 그 춤에 그러니까 어디서 힌트를 얻으신? 아, 좀 속이 뒤집어지셨어 지금. 저 딸이 열심히 춤을 추는데요. 남들은 네. 그냥 어설픈 몸짓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어설픈 몸짓 같은. 원래 락음악을 네. 했었기 때문에요. 예. 춤하고는 좀 거리가 멀린 것 같아요. 아, 특별히 어디서 힌트를 얻으신 건 아니고 그냥. 조지 마이클.
에서 힌트는 얻었는데요. 예. 조지 마이클이 아니고 왜 남포동 씨 힘내냐고. 아, 춤을 보고 조지 마이클이 아니고 남포동 씨다. 네. 제가 보기에는 남포동 씨는 그거보단 잘 추시는 것 같았어요. 네. 장미아 씨. 네. 네. 아, 이동규 씨하고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오늘 장미아 씨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눈치꽃이 퍼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0번의 불. 11번의 지. 지. 3번의 차. 네, 그렇죠. 5번의 고. 2번의 사. 8번의 이. 이. 7번의 전. 4번의 무. 6번의 용. 용, 고정, 무용, 무용. 1번. 심. 심! 1번에 심! 심! 아, 9번에? 마. 9번에? 마! 정답! 만점입니다! 이야, 장미아 씨가 그냥 좌여라고 그럴 땐 뭔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두 분 오늘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이동규 씨 조금 끌쩍지근하실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시청자 깜짝 퀴즈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엽서 보내주세요. 아주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짜릿한 만남 퍼즐 특급 열차. 이번 순서는 퍼즐 그때 그 장면입니다.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는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아, 영상 자료를 보시면서 삐리리가 나오거든요. 그 삐리리 뒤에 어떤 낱말이 숨겨져 있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퍼즐 그때 그 장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 고독을 씻으면 난 세계질의 마라토너가 되는 게 꿈입니다.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강문영 씨의 모습이죠? 어허. 안 어울려요, 강남기 씨. 인사드려, 코치 선생님. 집에서 뵌일이 있어요. 태화리가 완쾌한 뒤 연습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야, 임마. 태화리는 내 꿈입니다. 선생님, 태어나면 삐리리처럼 달릴 테니 염려 마세요. 자, 삐리리처럼 달릴 테니 염려 마세요. 자, 이동기 장미아 씨. 번개처럼. 번개처럼. 아니고요. 자, 양원경 서주경 씨. 에마 부인. 아니었습니다. 자, 잘 달리는 동물들이 있지 않아요?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치타. 치타. 아니고요. 자, 이동규 장미아 씨. 네? 표범. 표범. 아니고요. 자, 두 글자 중에서 양원경 서주경 씨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타조. 네? 타조요. 타조? 사줘요? 타조. 타조가요? 정답이었습니다. 이야! 선생님, 태어나면 타조처럼 달릴 테니 염려 마세요. 예. 양원경 서지경 씨가 타조를 맞춰주셨는데요. 사조라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희는 솔직히 한번 웃겨보려고. 타조 그러면 왠지 웃길 것 같잖아요. 네. 정답이네요. 재밌었어요. 네. 자, 그러면 퍼즐 그때 그 장면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영희 씨가 맞춰주실 것 같았거든요. 동물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놓치셨어요. 아깝습니다. 아, 근데 현규 씨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네.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 문제가 나가면 타조라 그래라? 네. 근데 또 현규 씨가 예. 아니다라 그런 그랬군요. 잘생긴 남자 얘기 들으려다가. 김현규 씨가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책임지고 맞춰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퍼즐 그때 그 장면 두 번째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김현규 선수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빠뜨리자 잡았을 때 빠뜨로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준결승전이죠? 네. 네, 바로 이 빠뜨르 자세에서 점수를 내는 가장 좋은 기회. 우리 신근호 선수가 빠뜨려서 상당히 강합니다. 네. 우회사 제압하고 있는 한계 신근호. 땀이 나기 전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네, 옆구리. 아직 점수는 자 다시 2점 한번 더 돌려야 됩니다. 다시 옆구리. 잘하고 있어요 신근호. 계속
옆벌리기. 맥을 못 쓰고 있는 아빠 11위 선수입니다. 3대 0. 예, 보죠. 저렇게 완벽히 걸어서 2점을 따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저때 브릿지를 완벽히 한다면 더 좋은 경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주 삐리리 경기를 했습니다. 심건호. 자, 아주 삐리리 경기를 했습니다. 수고! 바로 누르시네요. 자, 조금 저 유리한 문제지요. 김영준, 이영걸 씨. 테크니컬 폴로 이기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잘은 아주 잘은 아주 잘은 잘은? 잘은 경기 아주 잘한 경기입니다. 경기를 냈습니다. 아, 본인이 말씀하시기도 잘 모르시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김영규, 진영희 씨. 말끔하게.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자, 다시 김영규, 진영희 씨. 깔끔하게.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자, 양원경, 서지경 씨. 후련하게. 후련하게. 후련하게 아니고요. 자, 힌트 드립니다. 왜 그 살림 같은 거를 할 때 여자들이 말이죠. 아주 또 확실하게 잘하고 왜 살림 같은 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이동규, 장미아 씨. 알뜰하게. 말끔하게. 아니고요.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야무지게. 정답입니다. 아주 야무지게 경기를 했습니다. 심건호. 네. 자, 김영준 씨까지 책임을 지시고 맞춰주셨네요. 네. 김영준 씨는 저거 보시면서 자, 기억이 안 나셨어요?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저 하셨는데. 저 때는 정신이 없어요. 남들에게 드리기보다 내 이야기하기가 바쁜데 그런 얘기를 했었나 싶네요. 아무튼 저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퍼즐 그때 그 장면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수저는 퍼즐 빙고 빙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빙고 빙고는 말 그대로 빙고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에서 총 아홉 칸을 준비했는데 그 뒤에 낱말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낱말을 맞춰주시면서 빙고를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쉬운 단어를 맞춰주시면은 마이너스 30점이 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팀 대결이에요. 그래서 먼저 김영규, 진양희 씨 그리고 김영준, 이영걸 씨 팀 대결로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로 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퍼즐 빙고 빙고 출발합니다. 출발! 자, 김영규, 진양희 씨. 양상추. 양상추. 없습니다.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동이. 양동이. 있습니다. 10점.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양장피. 양장피. 자, 없고요.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조장. 양조장. 없네요.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양치질. 양치질. 10점.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수리. 양수리. 없네요.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양고기. 양고기. 없습니다.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수기. 양수기. 없고요. 양치기. 양치기. 예. 없습니다.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상치. 자, 양상치 아까 했죠? 없습니다. 양복점. 양복점. 없고요.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자강. 양자강. 없고요.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양미리. 양미리. 없습니다.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계장. 양계장. 마이너스 10점.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양장점. 양장점. 없고요. 자, 기억합니다. 양잿물. 양잿물. 있습니다. 30점. 자, 김영규, 진영희 씨. 양변기. 양변기. 변기 없습니다. 자, 김영준, 이영걸 씨. 양상군. 양상준. 양상군. 양상군. 없고요. 양말장. 양말장. 없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마지막. 양재기. 양재기. 없습니다. 자, 저렇게 많은데 양귀비, 양어실, 양배추, 양로원, 양탄자 등이 있었습니다. 자, 10점과 30점 각각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양원경, 서지경 씨 그리고 이동규, 장미화 씨. 다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로 된 낱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도 되셨죠? 다자로 네. 시작된 단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퍼즐 빙고 빙고 출발합니다. 출발! 자, 양원경, 서지경 씨. 다람쥐. 다람쥐. 자, 마이너스 10점. 이동규, 장미화 씨. 다리미. 다리미. 마이너스 30점. 자, 양원경, 서지경 씨. 다시마. 다시마. 있습니다. 10점. 이동규, 장미아 씨. 다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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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10점. 자, 양원경, 서지경 씨. 다도해. 다도해.
없네요. 자, 이동규 장면 씨. 다다미. 다다미. 없고요. 양원경 서주경 씨. 다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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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10점. 자, 이동규 장면 씨. 다도해. 다도해. 없고요. 자, 양원경 서주경 씨. 다랑어. 다랑어. 오. 없고요. 이동규 장면 씨. 다보탑. 다보탑. 있습니다. 30점. 자, 양원경 서주경 씨. 다시다. 다시다. 없고요. 자, 이동규 장면 씨. 다슬기. 다슬기. 없습니다. 자, 양원경 서주경 씨. 다시마. 다시마. 나왔지요? 예. 자, 이동규 장면 씨. 다이빙. 다이빙. 있습니다. 10점. 자, 양원경 서주경 씨. 다. 자, 시간 갑니다. 이동규 장면 씨. 다림질. 다림질. 없지요? 자, 양원경 서주경 씨. 다리 밑. 다리 밑. 예. 위도 아니 밑. 없네요. 다리 밑. 자, 이동규 장면 씨. 다랭기. 다랭이. 네, 다리끼까지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빙고가 나왔기 때문에 50점 드리고 나머지 점수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요. 너무 지저분해갖고 방금 것 같아서. 다리끼 그렇죠. 지저분하지요. 양원경 씨가 더 지저분해요. 네. 양원경 씨는 근데 그 지저분한 것보다 그러니까 점수를 받기보다는 깔끔한 외모를 지키겠다는 주의시잖아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깨끗. 눈곱 꼈어요? 눈곱 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해진 네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시작은 앞날이 터집니다. 아, 오늘 시작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잘 먹는 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거든요. 자, 그러면 김현규 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이슬의 이름을 끝으로 보내면 시바지 시바지 시바지의 시를 맨 끝으로 보내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의 아를 맨 끝으로 보내면 미야 미야 미야의 미를 맨 끝으로 좋습니다. 보내면 육재미 예 육재미의 육을 맨 끝으로 보내면 체육 체육 체육의 체를 맨 끝으로 보내면 신체 신체의 신을 맨 끝으로 보내면 고무신 고무신의 고를 맨 끝으로 보내면 사고 사고 사고의 사를 맨 끝으로 보내면 치과의사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치를 맨 끝으로 보내면 김현규 씨 탈락. 죄송합니다. 뒤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서지경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박수의 박을 맨 끝으로 보내면 수박 수박 수박의 박을 맨 끝으로 보내면 자, 서지경 씨 탈락입니다. 네. 아니, 그냥 보내실 거죠. 숫자를 보내주시지. 네, 감사합니다. 뒤로 빠져주십시오. 자, 그럼 이동규 씨 배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추. 자,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배추의 배를 맨 끝으로 보내면 통통배 통통배 통통배의 통을 맨 끝으로 보내면 깡통 깡통의 깡을 맨 끝으로 보내면 자, 이한번 씨 탈락. 예, 알아서 그냥 들어가시는군요. 자, 그럼 양원경 씨 감자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자. 네. 예. 자, 박수 시작합니다. 감자의 감을 맨 끝으로 보내면 덕후감. 예. 덕후감의 덕을 맨 끝으로 보내면 장또. 장또. 장독의 장을 맨 끝으로 보내면 된장. 된장. 된장의 된을 맨 끝으로 보내면 괜히 뭐가 있을까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이동규 씨. 자, 그럼 진영이 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로부터 시작할게요. 네, 네. 준비되셨죠?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미나리의 미를 맨 끝으로 보내면 경기미 경기미 경기미의 경을 맨 끝으로 보내면 서울구경 서울구경 서를 맨 끝으로 보내면 독서 독서 독서의 독을 맨 끝으로 보내면 김현기 씨 탈락. 자, 그럼 다시 진영이 씨부터 아, 술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술래, 술. 자,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술래의 술을 맨 끝으로 보내면 검술, 검술의 검을 맨 끝으로 검술. 보내면 주검, 주검, 주검의 주를 맨 끝으로 보내면 양주, 양주, 양주의 양을 맨 끝으로 보내면 서양, 서양의 서를 맨 끝으로 서. 보내면 독서, 자, 양원경 씨 탈락! 아, 독서.
박수는 아까 장미아 씨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자분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장미아 씨, 장미아 신이 안마리크 퍼즐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하실지. 자, 고사리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게 시작합니다. 고사리의 고를 맨 끝으로 보내면 장고, 장고, 장고의 장을 맨 끝으로 보내면 짠짠짠. 지상희 씨 탈락.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우승하시다니 장미아 씨의 우승. 월요일에 짠짠맞는 퍼즐 치킨 날차, 이번 시즌은 빵빵 퍼즐입니다. 오늘은 제가 빵을, 팬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맛나게 버터까지 올려놨는데요. 빵 뒤에 숨겨져 있는 낱말 10가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규 씨, 장미아 씨부터 빵빵 퍼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메뉴 4개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메뉴 4개 일단 보시죠. 빵빵기, 갓빵, 제빵, 빵식빵, 갓빵 중에서 가모 제모. 갓빵 제빵. 가전 제품입니다. 가전 제품 종류 10가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빵빵 퍼즐 출발. 전추. 선풍기. 텔레비전. 텔레비전. 에어컨. 에어컨. 가습기. 그렇죠. 식탁.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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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통과는 두 번 하실 수 있습니다. 믹서. 믹서. 라디오. 라디오. 네? 라디오. 라디오. 오디오. 오디오. 비디오. 자, 비디오. 빵장빵. 냉장고. 그렇죠? 라디오. 라디오가 안 되죠? 가운데가 리자인데요. 다리미. 다리미. 정답. 맞죠? 네. 가전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시네요, 장미아 씨. 결혼하시려고 그렇게 저 원서 준비 많이 해놓으셨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다행히 집에 있는 것만 나와가지고. 아, 몇 개 없어요. 저게 다 있어요. 몇 개 없어서. 아, 네. 이동규 씨도 그 가전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아니요, 너무 재치 있어요. 장미아 씨가? 같은 파트너. 아니, 평상시에 그 모습과 오늘 저 실제 같이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장미아 씨? 주름이 많네요. 주름이 많으시다? 주름이 많으세요? 시청자들이 진지한 줄 알아요. 저는 저 진지하게 여쭤봤는데 주름이 많다는 대답을 하시네요. 네, 우리 두 분 굉장히 그쪽에 색깔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양원경 씨, 서지경 씨 앞팀이 만점 맞으셨습니다. 꼭 만점 맞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보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시죠. 가빵. 가빵. 가곡입니다. 자, 가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가곡이 뭔지도 몰라요. 자, 빵빵퍼즐 출발. 도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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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곡파. 그렇죠. 봉? 봉? 봉은 내가 이봉은 나와도. 봉선화. 봉선화. 네. 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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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생각. 아, 그렇습니다. 네. 그네. 그네. 봄처녀. 어, 예. 봄처녀. 봉태. 생태 명태. 그렇죠, 명태. 그지밥. 그지밥. 자, 빵구빵. 빵구빵. 하나 남았어요. 빵구빵. 빵구빵. 자, 가곡 중에서. 가수 뭐 하세요? 금상 타신 가수. 자. 빵구빵. 성구자. 성구자. 정답. 맞죠. 야, 가곡이 뭔지는 모르신다고 그러시면서 다 맞춰주시네요. 좀 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김영준 씨, 이현걸 씨의 빵빵 퍼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빵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요. 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예. 이현걸 씨 빵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어떤 빵 좋아하십니까? 그냥 아무 빵이나 다. 아무 빵. 팬케이크 괜찮으시죠? 예. 네, 두 개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빵빵기, 빵식빵 중에서 두 분이 상의를 하시고 빵식빵으로 하겠습니다. 빵식빵. 분식점입니다. 분식점에 가면은 많이 드시는 것들이에요. 자, 빵빵 퍼즐 출발. 호빵 말고 찐빵. 찐빵.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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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예. 라면. 라면.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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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아니죠. 자, 빵김. 튀김. 그렇죠. 네. 순대. 순대. 자, 빵빵 그.
본 시점에 감이 있지요? 빠테로? 빠테로 아니고요. 자, 통과. 칼국수. 자, 칼국수. 라면. 라면 말고 쫄면. 쫄면. 그렇습니다. 네. 하나를 놓치셨는데요. 그로 끝나는 게 분식점에 가면 그 외 저 막대기에다 낀 거 핫도그죠. 핫도그. 핫도그를 놓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분식점에 핫도그가 없었어요. 이영호 씨 학교 다닐 때는 핫도그가 없었죠. 길거리에서 팔잖아요, 원래. 그렇죠. 저희 때도 핫도그가 없었거든요. 예. 이거는 좀 동네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죠. 팔았었었는데 아, 분식점에 가면 주로 뭘 드세요? 김밥 먹습니다. 김밥. 예. 김영준 씨는요? 저는 분식집 잘 안 갑니다. 아, 잘 안 가십니까? 네, 오늘 저 굉장히 제가 난처합니다. 네. 굶으면 굶었지. 분식은 안 먹습니다. 아, 분식 나오면 맞다립니까? 먹긴 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좀 가시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그런지 분식집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옛날에 그 분식점에서 그 미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자, 그러면 김영규 씨, 진양희 씨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 보기 한 가지 보시죠. 빵빵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에 관계 있는 단어 10가지입니다. 자, 빵빵 퍼즐 출발. 파일럿. 파일럿. 승무원. 승무원. 기포공항. 그렇죠. 활주로. 활주로. 빵리 빵터. 헬리콥터. 헬리콥터. 불시차.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예. 착륙. 이륙. 관제탑. 관제탑. 자, 빵빵 산. 낙하산. 낙하산. 정답 만점입니다. 그래서 쭉 그 점수를 보니까요, 좀 비슷비슷하지만 김영준, 이영걸 씨 팀이 조금 부진하신 것 같아요. 조금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자, 화이팅! 화이팅! 감동 있으시네요. 네, 그냥 웃고 마시네요. 저를 굉장히 자, 싫어하세요, 아까부터. 아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화이팅을 하시고 쥐돌이 퍼즐에서 쥐돌이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쥐돌이 퍼즐은요, 쥐돌이를 잡으면서 그 뒤에 숨겨진 문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김영규 씨, 진영희 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정하셨습니까? 아직 안 정했는데요. 아직 안, 아직 야옹? 아니요. 아직 야옹 할게요, 그러면. 아직 야옹? 예. 네, 좋습니다. 자,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 아직 야옹! 조금 힘차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아직 야옹!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보여주세요. 산중어걸, 구걸, 이연걸, 이형걸. 어? 자, 예, 제가 상당히 아끼는 후배거든요. 아, 후배세요, 이형걸 예. 씨가? 예. 나이는 좀 제가 어리지만. 예. 예, 이형걸 맞게. 이형걸. 고맙습니다. 명언입니다. 명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표정. 자, 그럼 지도리를 잡으러 갑니다. 출발! 아직 야옹. 잡았습니다만 아니군요. 자, 다시 한번. 아직 야옹. 잡았습니다. 른. 아직 야옹. 잡았습니다. 다. 아직. 잠깐, 잠깐. 네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정답! 야, 아니 그 평소에 그 명언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나 봐요. 그렇죠. 뭐 먹고 싶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 먹고 싶을 때마다 아니야 돼지보다 소크라테스가 나아. 그 생각을 하시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날씬해지셨나 봐요. 네, 정말 잘 맞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준 씨, 이영걸 씨. 구호 정하셨나요? 저희는 뭐 빠떼로 해야죠. 빠떼로. 저 그럼 힘차게 한번 구호를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시작! 빠떼로 야옹!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시죠. 구걸, 산중어걸, 이연걸 중에서 이연걸.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쥐돌이를 잡으러 갑니다. 쥐돌이 퍼즐 출발! 빠떼로 야옹! 빠떼로 야옹! 야옹! 자, 잡았습니다. 오! 빠떼로 야옹!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야옹! 잡았습니다. 많은 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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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걸 씨! 음마는 오지 않는다. 정답! 이 영화 보셨습니까? 예. 아, 보셨어요? 네. 김영준 씨도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아, 안 봤습니까? 그 대신 예. 비디오로 봤어요. 아, 진짜
비디오로 보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비디오를 많이 보시나 봐요. 예. 이현관 씨 극장에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아, 극장에서 보시고, 네, 저 비디오를 빌려다 보시고, 네. 자, 양원경 씨, 서주경 씨, 구호 정하셨어요? 네. 저희는 떳따로 하겠습니다. 떳따? 떳따. 아, 떳따 세 여자? 아, 이제 세 남자. 세 남자? 예. 네. 자, 그럼 떳따. 두 분이 계속 떴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니다. 시작! 떴다! 영!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죠. 점수를 좀 구걸하겠습니다. 구걸. 구걸! 예. 속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속담. 자, 그러면 두 분 쥐소리를 잡으러 갑니다. 제발! 떴다! 영! 잡았습니다. 떴다! 영! 잡았습니다. 함정. 떴다! 영! 잡았습니다. 아, 함정으로 빠지네요. 떴다! 영! 잡았습니다만 다시 함정 다시 한번 떴다영 잡았습니다 개 떴다영 자 덤 개는 덤 떴다 떴다영 자 다시 한번 뭐 아 잠깐만 떴다영 잡았습니다 잠깐만 정답 정답 오 저 무덤 자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떴다 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정답 머릿속에서는 자꾸 뱅뱅 돌면서 말은 안 나오셨어요. 네, 그죠? 아, 예. 핑자가 나왔으면 맞췄을 것 같아요. 아, 핑자가 나왔으면 다 맞춰줄 수가. 아, 잘 맞추셨습니다. 이동규 씨, 장미화 씨, 구호 정하셨습니까? 네, 프리영. 프리영? 예. 프리영. 자, 시작. 프리영! 아, 두 분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자, 연습 한번 볼까요? 시작. 프리영! 아, 좋습니다. 아, 정미아 씨 비슷했어요. 자,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기 한 가지 보시죠. 산중호걸. 산중호걸. 가요입니다. 가요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지저리를 잡으러 갑니다. 7번! 프리영! 잡았습니다. 비. 프리영! 잡았습니다. 프리영! 프리영! 잡았습니다. 5. 정답! 정답! 가을비 우산 속에. 정답! 이동규 씨, 장미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단 두 글자를 보고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여자는 많지 않거든요. 이제 주름 안 보이죠? 그래, 주름이 이제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요. 이제 저 중간 점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씨, 진양혜 씨가 현재 460점. 김영규, 이영규 씨 360점. 양원경, 서지경 씨 380점. 이동규, 장미아 씨가 510점.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현주 씨. 네, 이번 주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도착됐는데요. 아, 이번 주에는 서울분이십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시는 김성남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이분께서는요, 뻐꾸기 퍼즐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퍼즐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대형 TV를 드리고요. 시청자 깜짝 퀴즈에 당첨되신 분에게는 까르뜨니티에서 CD 플레이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승하신 팀에게는요. 저희 퍼즐 특급 열차에서 특별히 제작한 아주 예쁜 금메달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네 팀 모두 계속해서 열심히 풀어주세요.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리안 하이트 나온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짜릿한 만남 퍼즐 특급 열차 이번에는 클라이막스죠. 역전 낱말 퍼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개를 맞추시면 90점 드리고요. 다 맞추시면 200점을 드리기 때문에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규칙대로 4등, 3등, 2등, 1등의 순으로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지만 4등이시네요. 김영준 씨, 이영원 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에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 4등의 원인이? 아, 그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샤프하게 잘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아주 둔탁을 해가지고 예. 하여튼 유능한 사람을 그냥 무능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유 글쎄요. 나가면 역굴리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역전이 또 가능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보통 화이팅을 외치고 나면은 만점을 맞으시더라고요. 아까 화이팅을 하시라 그랬더니 웃으시더니 자,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다시 한 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아, 오늘은 문학의 해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해로. 자. 해로. 해! 만점을 기원합니다.
7번. 멍게랑 친하지요? 해삼. 해삼. 돼지고기 이거 맛있습니다. 삼겹살. 소리 나지 않게 하는 모양. 살금살금. 기름기 없는 살코기. 자, 힌트 없습니다. 기차. 기름. 기계. 기사. 아니고요. 기적. 기적. 기차. 아니고. 자, 기. 기류. 기상. 자, 기. 기구. 기구 말고. 자, 기 뭘까요? 기침. 기침. 자, 작은데요. 자, 큰 것은 늦게 되죠. 대기만성. 인내력이 있으려면 이게 만질이 필요합니다. 힌트 없습니다. 참고. 참치. 아니고. 참상. 참상 아니고. 참사. 참사 아니고. 자, 참. 참고. 참치. 참치 말고. 참회. 참회.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아깝네요. 자, 수업에 받는 건 가외였지요. 가외 금방 맞힐 수 있는데. 아, 지금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제가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다.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원경, 서지경 씨의 순서입니다. 아, 각오 한번 여쭤볼게요. 서지경 씨. 해야죠. 제가 해야죠, 뭐. 그럼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그 저 먼데 가서 상도 받으셨는데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요, 해야죠. 그죠? 그 양원경 씨는 물론 없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럼 두 분 화이팅 한번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보시죠. 걸르세요. 학. 학. 만점을 겨냅니다. 7번. 매우 기다리는. 학수고대. 그렇죠. 머리털이 없는 사람을. 대머리. 대머리. 쌀을 잃을 때 쓰는 기구죠. 조리. 조리. 자, 힌트 없습니다. 조식. 조기. 조기 말고. 조기. 조리. 조리. 조. 자. 조. 조. 조회. 조회 말고. 조. 조기. 조사. 조. 아니고요. 조... 자, 뭘까요? 조. 조. 자. 조. 조. 힌트 좀 줘. 조. 자. 조.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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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연필 쓰고 나서 지우개.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 찬데요.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 자, 몰려다니는 모양이죠. 뭐 삼삼오. 네. 자, 힌트 없습니다. 삼치. 자, 힌트 없으면서 서지경 씨가 삼. 치. 삼치. 삼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점을 놓치셨네요.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등 김영규, 진영애 씨의 순서입니다. 네. 2등. 2등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점을 맞으시면 역전이 가능한데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해야죠. 네. 해야 된다. 해야죠. 자신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진영이 씨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세대인데. 네, 그럼요. 자, 화이팅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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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보기 두 가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보시죠. 문. 문. 만점을 겨냅니다. 출발! 자, 문신. 문신. 화가 나면은 이걸 부르죠? 신문고. 신경질. 신경질. 그렇죠. 자, 시기하고 트리트. 그리고. 투. 투쟁. 힌트 없습니다. 투정. 투명. 투신. 아니고요. 투. 투전. 투견 투기. 말고. 아니고. 자. 투. 투투. 투투. 아니고요. 자. 투명. 투명 아까 했습니다. 아닙니다. 투전. 자. 투. 투기. 아니고요. 자, 뭘까요? 투. 투표. 투표. 자, 사투리. 거짓말. 제주도에 이 불안만. 말이 많지요. 형의 아들을 조카. 남산에서 이걸 타지 케이블카. 자, 솔잎 먹는 송충이. 힌트 없습니다. 송진. 아니고 송. 자, 힌트 없으면서 놓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에게 기회 드리는데요. 양원경 씨, 서지경 씨. 송곳. 송곳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점이 한 팀도 안 나왔습니다. 이동규 씨, 장미안 씨에게 기대를 좀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미안 씨 오늘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이동규 씨도 호흡을 너무 잘 맞춰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좀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괜찮으시겠죠? 네. 네. 자,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두 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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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화이팅! 네, 자, 화이팅! 좋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시죠. 의! 의! 만점을 기원합니다. 출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심. 믿지 못하고요. 의심. 공양 및 300석의 평가받은 심청이가 심청전. 그렇습니다. 화려한 때 영자의 전성시대. 통일. 문사 쪽에 가면은 멀리 볼 수 있는 전망대. 힌트 없습니다. 전쟁. 전기. 전투. 아니고요. 전설. 전. 전야. 전 전이야? 전등. 전등 말고 전화. 전화 말고 전철. 전철 말고 자 전구. 전구 그렇습니다. 자, 불이 나거나 할 때 더 급하게 나가야 되는 문이 비상구.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대비. 수비. 수비. 끓이지 않는 물 많이 마시죠. 냉수. 자, 끓이지 않는 물. 생수. 자, 생수. 최희준 씨가 불러서 히트한 하숙생. 힌트 없습니다. 하인. 하숙 말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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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하늘이었는데요. 시간 다 됨과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만점을 놓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승자는 이동규 장미아 씨 600점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동규 장미아 씨, 양원경 서주경 씨, 그리고 김영준 이영걸 씨, 김영규 진양인 씨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엽서를 추첨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특급 열차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락이동의 박혜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서 변은미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 야 아직 아직 야야야야야야야야 멋대로 영 멋대로 멋대로 영 멋대로 영영영영 떴다 영.